벙커원 특강. 예, 아까 이제 저희 세 사람의 브리핑을 들으셨고요. 지금부터 한 40여 분 정도 아무 대본 없이 지금 손에 아무것도 없죠, 그죠? 예, 그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기 제가 이제 오늘 원래 이 행사는 작년 7월에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나의 한국 현대사라는 책을 냈고 돌베개 출판사에서 이제 국정교과서 사태가 이렇게 터지면서 한번 이제 그 책을 만들 때 이미 이런 사태가 어느 정도 예견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번 공론의 장에서 이게 현대사 인식과 관련 서술과 관련해서 시작된 파동이기 때문에 한번 짚어보는 게 좋겠다는 취지에서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 대본 없이 우리 셋이서 이제 아까 브리핑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던 문제 또는 이 사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역사 이론적 또는 역사적, 법률적, 헌법적 또는 정치적, 철학적 문제들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이고요. 제가 같이 이야기하면서 또 진행자 역할을 뭐 대충 맡는 예, 뭐 정식 진행자는 아니고 대충 진행자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전우영 선생님 이제 미리 전혀 우리끼리 어떤 얘기할 건지 안 나는데요. 너무 안 짜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모르시면 모르신다 해도 돼요. 그 역사 교과서를 현직 대통령이 내 마음에 들도록 바꾸겠다라는 이것과 유사한 행동을 한 권력자의 사례 이런 게 국내외에 있습니까? 다 아시잖아요, 연산군. 연산군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일을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이 했다는 그 자체가 사실 좀 그 뭐랄까요? 전혀 이제 뭐 항상 그 이상이었으니까 매사에 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도 놀라웠지만 좀 말씀을 좀 그 취지 앞에 빗나가는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제가 지금 이번 사태를 보면서 제일 좀 그 놀라웠던 것은 뭐냐면. 황무여 교육부 총리,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 또 담당 교육부 차관 전부 평소 소신이 국정화 안 된다였어요. 예, 예. 국정화 안 된다. 거민정을 넘어서 자유발행제로 가야 한다는 게 소신이었던 분들이에요. 국사학계 일각에서는 사실 그런 기대, 터무니없는 기대를 했었어요. 야, 이 정도면은 국편위원장이 사퇴할 일 아니냐. 나 이거 못하겠다. 내 소신에 안 맞고 내 실현에 안 맞고 못하겠다. 이 기대가 좀 헛된 거였지만 아무도 안 그랬어요.
역사에 손을 댄 그 역대 권력자가 누가 있었느냐는 뭐 히틀러라든가 이제 일본의 무슨 뭐죠 총독부 그 군국주의 시대 일본의 이제 뭐 도조 히데키라든가 이런 군국주의자들 몇 사람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당시 권력에 있으면서 이렇게 최고 통치자가 말도 안 되는 짓을 할 때 그거 말도 안 되는 짓입니다라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그런 나라는 제가 처음 겪어봤어요. 아, 예. 역사상 사례가 없다. 역사상 사례가 이런 건 없는 예, 거죠. 이제 지금 여러분들은 역사학자 입에서 우리 남조선 공화국 최고 전원 뭐 위대한 지도력, 위대한 지도력. 아니요, 그분들이 뭐, 평소부터 그 지도력에 따라왔다면 좀 이해를 하겠어요. 아, 그러니까 위대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평소에는 아, 인간을 개조해버리니까. 그렇지. 야, 평소에 말 잘 듣던 사람을 불러서 했으면 그거는 네. 평범한 지도력이고요. 평소의 소신과 완전 다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거. 이거는 되게 위대한 지도자만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청와대에서 이 방송 꼭 듣기 바랍니다. 다음에 개각할 때 저 좀 옛날에 했던 장관도 괜찮으니까 어떻게 좀 생각 좀 해주세요. 요건이 맞으셔야죠. 요건이. 어떤 요건? 75세 이상이어야 되고. 아 그래요? 네. 자기가 책에다 썼던 얘기를 완전히 뒤집어서 할 수 있어야지만. 아, 그건 가능해요. 예. 나이는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아, 예. 나는 안 되겠구나. 아, 저는 법대를 나와서 정말 놀란 게 예. 황교안 씨도 법대 출신이고 정종섭 씨도 법대 출신이잖아요. 예. 근데 그분들이 쓴 책이 있어요. 다. 두꺼운 책을 썼는데요. 거기다가 쓴 얘기를 정반대되는 얘기를 방송에 나와가지고 그대로 얘기를 하는데 아 저는 진짜 맛이 갔어요. 두 세상에 분이 이런... 교대교대로 각하 위대한 영도력을 네. 지금 정언해주고 계시네. 책에 써있는 거를 지가 써놓고서 반대를 얘기하는 거는 진짜 그런 경우는 저는 그건 원래 책을 쓸 때 진심으로 안 썼다는 뜻이죠. 모르죠. 그거는 하여튼 그러니까 나의 한국연대사 해놓고 유시민 써있는데 가가지고 선생님 유시민 씨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닙니다. 저는 무시민입니다. 이거 똑같은 거지. 아, 어떻게 제법... 그럴 수가 있어. 아니 아 예능감이 제법 있으시네. 아 최강욱 변호사 예능감이 좀 있으시오. 근데 사실 그 소설서는 김현수 씨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이제 그분도 그런 애환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도 저한테 자기는 소설을 쓰는데 당신은 에세이를 쓰지 않냐. 에세이 작가로서 살아가는 것이 불편하지 않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뭐에 불편할 게 있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자기 글에 대해서 누가 뭐라 그러면 에이 그냥 소설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끝난대요. 근데 이제 에세이를 쓰는 사람들은 글을 이렇게 써놓고 왜 그렇게 행동해요? 물으면 안 피곤하냐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럼 피곤하긴 한데 어쩌겠어요. 성충이가 설리 벌 먹어야지. 할 줄 아는 도둑질이 그거밖에 없는데. 그래서 총리가 못 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들한테도 너무 그러지 마요. 그러니까 다 그런 책 쓰는 분 애로사항이 다 있는 거라고. 저 전호영 선생님 혹시 우리나라 가까운 역사 과거나 혹은 뭐 멀리 가서라도 우리가 알만한 이런 행태를 보인 지식인의 표준 사례?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네. 그래도 변명은 좀 했어요. 네. 변명들은 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그 아까 저기 그 김유민 선배님이 무섭다고 말씀하신 게 정말 무섭게 느끼는 게 이거거든요. 변명을 안 해요. 변명도 안 하고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자기 지론이 어떻든 간에 그냥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분들을 보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기계죠. 뭐 이 위치에 있으면 이대로 시키는 대로 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기계적 인간이 제가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출세하고 성공하고 모범적인 인간이 되는 사회라면 그건 정말 무섭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현상이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왜 그렇게 됐는지는 이따가 제 판단은 또 이따가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고요. 그거 자 현상 자체가 좀 무섭다. 아니 뭐, 말 나온 김에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 아까 제가 농담삼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많은 사람들이 김영삼 전 대통령을 이제 이렇게 조롱이었죠. 그런 식의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 머리는 베개 벨 때만 필요하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고요.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옛날에. 예, 그리고 예, 옛날에. 근데 그분이 또 솔직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머리는 빌릴 수 있어도 건강을 빌릴 수 없다. 그래서 야, 이게 좀 정말 솔직하구나 저분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갔었는데 문제는 이제 설득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빌릴 수 있는 사람은 남의 머리에 설득 당할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 열려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은 그렇죠. 결코 그 못난 분이 아니었어요. 그럼요. 남의 머리를
머리를 빌릴 능력은 있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남의 머리를 빌릴 정도의 좀 뭐랄까 뭐 겸손함이 조금. 당연히 예. 좀 겸손해야 돼요. 요즘에 비하면 성군이죠 거의. 예. 그렇죠. 예. 근데 요즘은 이제 이성으로 설득이 안 되니까 포기한 것 같아요. 말로 설득이 안 되니까 포기했고 말로 설득하다가 잘릴 수가 있으니까 아예 설득을 포기하는 그런 이제 상태가 되고 그냥 뭐 시키는 대로 하는 게 편하다. 근데 세상이 제가 볼 땐 이게 무슨 뭐 정권 내부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건 사실은 이런 문화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굉장히 폭넓게 퍼져 있어요. 토달면 나만 피곤하다. 아이 뭐 어차피 안 될 거 되더라도 뭐 책임 지가 지겠지.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다들 이제 피곤하니까 회피하는 문화가 형성되고 그 문화 속에서 사실은 이런 식의 일방주의, 독선주의 그리고 이제 자기가 평소 했던 말조차도 윗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거 시키면은 자기 지론에 어긋나고 자기 양심에 찔려도 당연히 하는 게 맞다는 문화. 이런 네. 문화가 사실은 파시즘의 토양이거든요. 예. 법률가가 나오셨으니까 이렇게 해도 예. 불법은 아니잖아요. 예, 그럼요. 학자가 의견을 말씀하시는 건 학문의 자유가 있으니까 우리나라에는 아니 그게 아니고 믿어야죠. 책에는 그렇게 써놓고 예. 하는 행동은 저렇게 해도 예. 불법은 아니라고. 불법은 아니죠. 그죠? 인간이 아닐 뿐이지. 근데 우리 최강욱 변호사님은 예. 서울법대 출신이에요. 예. 어느 대학 법대? 서울법대 예. 출신이에요. 예. 우리나라의 못된 헌법은 다 그 학교 출신들이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점에 대해서 동문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못된 헌법을 만든 것뿐만 아니라 앞장서서 그 이상한 법 집행한 놈들도 다 되게 다 동문들입니다. 저는. 놈이라는 용어는 방송용으로 좀 부적절해서. 아니, 연보다는 놈이 난 것 같아서. 하기야 그 당시에는 여성들이 그런 지위까지 접근하기 어려웠죠. 그럼요. 예. 네. 예전에는 뭐 법대만 들어가면 나중에 여류 명사가 된다고 그래가지고 다 유명했잖아요. 아, 예. 예. 워낙 드물었고 그죠? 예. 그리고 그때 분들은 되게 또 야당이었어요. 이렇게 뭐 누구 권력자 밑에 들어가 충성하고 이런 것보다 옛날에 이태영 여사나 아, 그렇죠. 황산성 변호사나 아, 예. 그렇잖아요. 다 그러면 권력 밑에 갑자기. 기어 들어가서 소신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는 건 수컷의 특성? 그거보다도 저는 아니 왜 여자들은 안 그런데 남자들은 그런데요? 법대 나온 남자로서 숫자가 적어서 그랬던 것 같고요. 숫자가 많아지니까 요즘 이제 그런 인종들이 또 여성에도 많이 생겼어요. 근데 아 그래요?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아까 이제 저기 전웅 선생님이 유시민 선배님이라고 말씀하실 때 제가 잠깐 번쩍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여기서 유일한 40대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그 인양반이 제일 선배님이신 거 맞아요. 두 분이 3년 차이시고요. 저하고는 5년 차이시고요. 그 제가 엄청 어린 사람이에요, 진짜. 근데 옛날에 사회계열로 들어가실 때는 법대 경제학과 뭐 이런 거 다 같이 네, 다니다가 나중에 선택하시는 거잖아요. 법대는 공부도 못하고 데모도 안 하는 애들이 가는 과였고 네. 경제학과는 그러니까 공부 잘하고 데모 잘하면 라고 저 혼자 주장해요. 아까 이제 선생님께서 우리 사회에 그런 문화가 은연중에 있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제가 법대 출신들이 그 이상한 짓을 하는 거 보면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공부 잘하는 거 하나로 모든 게 다 해결됐던 인생들이에요. 무슨 짓을 하더라도 용서가 돼요. 저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별짓 다 해봤거든요. 선생님이 이렇게 애들 졸고 그러면은 옛날에 이렇게 칠판 지우고 백묵 지우고 이럴 때 그 묻은 걸로 던져가지고 맞춘단 말이에요. 조는 사람을 제 짝꿍을 던져가지고 맞추길래 제가 집어가지고 그대로 던져서 선생님 맞췄어요. 어이야. 근데 어예. 그 나는 한 대도 안 때렸어요. 공부를 잘하니까. 자퇴해버릴까봐. 공부를 잘하니까. 자퇴 네. 공부 잘하는 학생이 자퇴해버리면 공부를 잘한다기보다 시험을 잘 찍으니까. 그런 이게, 걸로 인생이 용서가 되니까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예. 시험을 잘 보는 거 예, 정말입니다.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하나로 전부 다 용서가 되고 그때부터 여러분 애들 조카나 애들이나 나가지고 학교 들어갈 때 1학년 때 가방 사주고 이러면서 뭐라 그러세요? 학교 가면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를 30 넘어서까지 그것만 하는 애들이에요. 응? 그러니까 윗사람 말은 무조건 잘 들어야 돼. 응? 그리고 아니, 그 지옥에 도로 집어 던지는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저는 좀 이게 문제인 거죠. 저는 국정교과서를 잘못 배운 그러니까 어디나 그러니까 국정교과서 소용 없어요. 아, 이상한 놈들은 생기게 돼 있어. 아 전과목 국정교과서로 배웠잖아 우리 전과목. 예, 저희는 뭐 전과목 국정교과서로 배운 세대인데 우리가 뭐 잘못이 있다면 대통령 아버지 책임이야. 그렇잖아. 우리가 뭐 삐딱선을 타고 혼이 비정상이 됐으면
국정교과서는 이렇게 앞자를 따가지고 다 외우는 게 이게 특성이거든요. 고백신 134 태고네 뭐 이런 거 여러분 외우셨어요? 중요합니다 그거. 백고신 456 근장진 이런 것도 있고요. 하여튼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런 생활을 하다가 이제 그 다음에 시험을 보고 해가지고 시험 잘 보는 재주 하나로 그 자 위치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짓을 한다? 그렇죠. 시키는 대로 잘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뭐가 진리고 뭐가 원칙인지는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시민들이 정말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법대를 들어간다고 해서 갑자기 인권의식이 생기고 갑자기 정의감이 충만해지고 사법시험에 합격하면 느닷없이 사람이 공정해지고 그런 거 아닙니다. 응? 근데 왜 그럴 거라고 전제하고 법대를 나와서 고시에 붙고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변호사라면 쟤들이 말하는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맞는 얘기일 거야. 그거 아니에요.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아, 업계의 비밀을 마구 폭로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이제 다시 역사 문제로 돌아갔어요. 그 이제 우선 고전에 헌법 얘기 아까 네, 좀 네, 하셨는데 네. 법대 다닐 때 헌법 안 배워요? 배우긴 배우죠. 배우긴 배워요? 네, 배우긴 배운데 시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서 아, 헌법이 대충 배우죠. 예. 띄엄띄엄 배운다. 예, 띄엄띄엄 배울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거는 사법연수원에 들어가잖아요. 예. 시험 합격하면 거기서는 헌법을 아예 안 배웁니다.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을 하는 거지 사법부는 헌법재판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헌법 정신에 동떨어진 판결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니 그 판결이 헌법에 맞게 나오려면 헌법을 공부를 해야지. 예, 당연히 제일 열심히 해야죠. 그런데 사법연수원에서 배우는 거는 판례만 배워요. 대부분 판례만. 이런 것도 네. 오늘날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공직자들의 행태나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네. 예, 그런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이제 우리가 받아들여야겠죠. 그 전효영 선생님 어떻습니까? 요즘 이제 트윗이 굉장히 트위터의 스타세요. 제가 놀란 게 그 제가 이제 가끔 아니 종종 하여튼 그 스포츠 사이트에 출입을 하거든요. 눈팅하러. 그러니까 뭐 MLB 파크나 I Love Soccer나 아, 예. 이런 데 좀 다녀요. 눈팅만 하는데 그런 안 올리고. 스포츠 서울 사이트 같은 데서 레이싱 걸 사진 보시는 줄 알았더니 그게. 물론 그것도 지나는 길에 보긴 해요. 근데 거기 그런 사이트에서요. 오늘의 최다 추천 글 뭐 이런 거 이렇게 베스트 오늘의 베스트 다섯 개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거기 전우용 트윗이라는 제목으로 아, 글이 그렇죠. 올라온 네, 날이 네. 되게 많아요. 네. 그거 모르시죠? 그런 모릅니다. 예, 그런 사이트에서까지 전우용 트윗이라는 요 글이 누가 이제 퍼다놓은 거예요. 사진 캡처해가지고 네, 트윗을. 예, 예. 그 특별히 혹시 뭐 비결 같은 게 있으신지. 아, 저도 궁금했어요, 진짜. 네. 좀 이렇게 주옥 같은 얘기가 140자가 나오는. 지금 무슨 비결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저기 저 운영진하고 무슨 뭐 이렇게 좀 짜웅을 해가지고. 아니 그런 게 아니고. 글 올려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비결 말씀하시는 건가? 삽박한 그 카피성의 역사에 예. 대한 어떤 멘션 이런 거를 평소에 늘 준비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때 찾아보시나요? 그런 노하우가 궁금해서. 아 오늘 저기 오다가 여기 지하철 타고 왔는데요. 지하철 노약 좌석에서 노인 둘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기 내용이 뭐였냐면 남녀 7세 부동석인데 고등학생들이 팔짱 끼고 다닌다고 아, 예. 뭐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길래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바로 생각이 나서 썼죠. 뭐 영감님 할아버지 때는 그 나이에 영감님 아버지를 낳았습니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생각이 나면 주로 이제 지하철에서 쓰는데 비결이 네. 있는 게 아니고 생각이 나면 쓰는 거고 안 나면 안 쓰는 거죠. 그런데 무슨 비결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뭐가 대단한 거라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없고요. 근데 지금 그의 주제가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 근데 저도 지하철을 타는데 그런 거 안 쓰거든요. 근데 지하철만 탄다고 써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 그 지하철을 타는 게 사실 지루해요. 네. 근데 지루할 때 시간대역이 제일 좋은 게 사실은 남의 글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보다가 어쩌다가 트윗글 보다가 거기다가 글을 인상기를 쓰기도 하고요. 아 거기서 모티브가. 예. 그러니까 예. 뭐 아니면 이제 그 식당에서 밥 먹다가 남의 대화 듣고 쓰기도 하고 뭐 그런 거죠. 그 역사학자로 다시 이제 돌아오셔서 예.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트위터로스가 아니라요. 예. 그 제가 옛날에 읽었던 어느 책에 보니까 역사에는 권력자의 인격이 각인된다. 그 비슷한 표현이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모든 권력자가 다 역사의 인격을 각인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되게 무지한 권력자도 인격을 가긴 하나요? 역사적으로 어떤가요? 사실 무지한 권력자는 역사를 모르고요. 그래, 그러니까 무지죠, 뭐. 네. 예, 좀 역사를 안 권력자라면 역사의 손을 안 대려고 그러고요. 이제 모든 게 다 이제 살짝 아는, 섣불리 알면서 이제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저기 저 제 책에 다 써놨나 기억이 안 나네요. 여기 가면 책 제목이 뭐예요? 예, 우리 역사는 깊다라는 책인데요. 네. 그거 참고하십시오. 국정 교과서랑은 다른 책이니까 아, 예. 그런 책 좀 보시면 우리 국정 교과서를 우리 꼼꼼한 자기 PR도 해야 돼요. 아니 정말 재밌습니다. 제가 읽어봤는데. 예. 자, 역사에 대해서 가장 좀 무지했던 그 사례가 뭐냐면 저 중국 베이징의 명집삼릉에 가면 만력 황제 무잡이라는 게 있어요. 신종 만력제. 그렇죠. 예. 만력제가 예. 비석을 자기 비석을 세우는데 이제 자기가 죽은 다음에 무덤 앞에 세울 비석을 세우면서 이제 글을 몇 개 써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역사를 정리해 달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별별 아부꾼들이 수많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글들을 정리해 왔어요. 이 만력제가 그거를 다 보고 나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인간의 글로는 내 공적을 표현할 수 없다. 그래서 비석에 아예 글씨를 못 새기게 해요. 아. 이게 이제 가장 무지한 권력자는 역사에 예. 이렇게 각인을 못하는 거죠. 예. 아. 조금 이제 있는 것들은 저기 아부가 가득 찬 글을 좀 써주기를 바라고요. 예. 좀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거기에 개입을 안 하는 것이 맞다는 걸 알 겁니다. 합니다. 뭐 비슷한 예로 이제 저기 저 원구단지에 가면은 돌북 세 개가 있어요. 서울에. 네. 여기에 그 조선호텔 옆에 있는 바로 그렇죠. 예, 예. 돌북 세 개는 돌북이 아니고 본래 보종 황제 즉위 40년 기념으로 비석을 세기 비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글씨를 새기려고 했어요. 고종의 하늘에 닿을 공적을 칭송하기 위해서는 그냥 비석으로는 안 되고 돌북 모양의 비석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 가지고. 근데 이제 그 비석 지필 책임자 요즘으로 치면 이제 국정 교과서 필진으로 선임된 사람이죠. 이 사람이 막상 쓰려고 하니까는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고종의 공적을 쓸래니까 쓸 게 별로 없고 거짓말을 써야 되는데 거짓말을 썼다가 후세에 두고두고 자기 이름이 남으니까 것 같고. 예, 예. 그러니까 고종한테 가서 이게 지금 이 시대 사람하고 지금 시대 사람들하고 차이예요. 고종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폐하께서 하늘에 대할 공적을 정말 쌓으신다면 후대 역사가들에 대해서 특필할 거다. 돌북 따위에 새긴다고 해가지고 폐하의 공적이 드러나는 건 아니다. 고종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새기지 마라. 예. 그래서 그게 글씨 없는 비석으로 남았어요. 우리가 고종도 그 정도로 했는데 고종 수준의 대통령을 만나기가 이렇게 어려울이라고는 상상을 못했는데 이제 법률가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예. 지금 46명이 복면을 쓰고 나타났어요. 네. 예. 국정교과서 필진 47명 중에 예, 예. 상고사 연구하시는 그 한 분만 지난번에 공개가 됐고요. 46명이 전공도 현재의 신분도 직위도 나이도 이름도. 성별도 이름도 아무것도 지금 밝혀지지 않고 46명이라는 것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예. 우리가 법률적으로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알아낼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이 있나요? 있죠. 예. 정보공개 청구에 관한 법률. 행정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예. 거기에 의해서 정보 공개 청구를 하면 당연히 이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문제는 소송, 시간을 끌죠. 소송 가야 돼요? 예, 예. 얼마나 걸려요, 소송이? 대법원 판결 날 때까지. 아이고. 그럼 교과서 이미 나왔겠네. 예. 그걸 노리는 거죠, 이 사람들은. 아. 예. 그리고 그런 사건일수록 또 대법원이 판결을 오랫동안 끕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교과서가 나오기 전까지 집필진이 누군지 알아내는 건 불가능하네, 지금. 그렇죠. 내부 사실상. 제보가 있기 전에는. 사실상 아, 내부 제보 네. 그런 또 좋은 방법이 있구나. 네. 뭐 그 이제 학계에서는 거론되는 사람들이 좀 있죠. 아, 대충 아, 아시는 거예요? 예, 예. 알지는 못해도. 아, 이제 뭐 누구라고 딱 꼬집어 말하시지는 말고 이름은 밝히지 말고 어떤 분들인지 감이 들어오세요? 뭐 그런 얘기는 들리는데 대강 이제 그 평소에 맨정신이라고 좀 보기 어려운. 아 예. 아니 그것도 경중이 있던데 저는 유신헌법 만든 사람들 많이 들으시지 않았어요. 이거 한태현 갈봉근 두 예. 분이 만들었다고 교수 서울법대 교수들인데 본인들이 아니라고 또 예. 그 저희 학교 다닐 때 그런 줄 알고 있었어요. 한태현 갈봉근 헌법의 역사를 망가뜨린 사람들 이렇게 기억을 했는데
이분들이 요새 나타나가지고 그거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갔더니 김기춘 씨가 다 만들어 놓고 우리한테 적 이름만 적으라 그랬다. 이 사람들도 그럴 것 같아. 46명들 중에.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만 뭐 몇 년 후쯤 돼가지고는 이름 도용당했다. 요즘 누가 그러잖아요, 그죠? 예. 뭐 저 이게 매일신보에 그 당시에 무슨 뭐 저 반도의 청년 어떻게 나서라 뭐 이렇게 발언한 내용이 다 도용당한 거지. 우리 아버지 그런 발언한 적 없다. 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네. 그것처럼 뭐 이 교과서에 대해서도 아 나는 이름 도용당했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들 꽤 있을 거예요. 나중에는 이게 그 사실 학자로서의 양심이 없는 거잖아요. 자기가 학문적으로 정당성을 잡으면 잘 좋은 그 글을 써가지고 뭐 시장에서 출판 시장이나 교과서 시장에서 인정받는 책을 쓰면 되는 건데 비겁하게 아까 전에 그 유시민 장관 그 선배님 말씀하셨지만 비겁하게 국가 권력을 등에 입고 자기가 쓴 글을 유일하게 올바른 것이라고 이렇게 드러낸다고 하는 거는 정말 학자로서 양심이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건 학자라면 할 수 없는 일이죠. 자, 그러면 교과서가 나올 때까지 필지는 알 방법이 없다. 내부 제보가 있지 않은 한은. 예. 그러면 결국은 이제 우리 아이들이 누가 쓴지 모르는 교과서를 받게 돼 있어요. 내년, 그런 거죠. 내년 예. 3월 달에. 예. 이제 보통 필자가 밝혀지지 않은 책을 작자 미상. 네. 고려가요 이런 거에 많죠. 향가. 아우 다롱들이 막 이러는 거야. 달아 높이 곰돌아시아 예. 어기야 머리 곰 비추시라 예. 저제 내려신고요 진대를 다디어시라 이런 거 예. 지금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이제 대부분이 남녀 상렬지사라서 좀 폐륜 아 예 폐륜적인 작품들이죠 당시로서. 근데 이제 그렇게 국정 교과서도 남녀 상렬지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고려 시대까지 갈 게 없고 우리가 불과 한 3-40년 전만 해도. 예. 저도 상당 부분 지하 유인물 작성 팀에서 일했던 사람인데, 예, 그렇죠. 대개 80년대에 나왔던 반정부 투쟁 유인물들이 대부분 작자 미상의 예. 지하에 압력하는 불법 조직의 작품 아니었나요? 항상 하고요 이렇게 시작하고 예. 밑으로 가면 애국하고 일동 뭐 이렇게 끝나고, 그렇죠. 예. 전화번호도 없고 예. 예. 이제 그런 교과서로 공부를 하게 생겼는데 예. 아무런 법적인 대항 수단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방법이 있다면 이제 그 국정교과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헌성이나 불법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아예 배포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거나 헌법소원을 통해가지고 국정교과서를 막아버리는 방법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헌법소원도 뭐 1년 안에 되나 안 되지. 그러니까요. 그게 사법부나 헌재가 적극적으로 나서면 할 수는 있는 거예요. 불가능한 건 아닌데 눈을 뜨고 있어서 그럼요. 그게 어려워요. 그분들이 이쪽에다가 책을 끼고 있기 때문에 깝깝합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각하는 위대한 영도력을 가진 분 같아. 어떻게 이렇게 꼼짝없이 이렇게 저항할 수단이 전혀 없는 방법으로 이렇게 일을 추진하실 수가 있지?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것만큼 보이는 거잖아요. 그 양반이 알고 있는 게 이제 아버지 따라하는 거 아버지한테 들었던 거 이것만 하니까 그거 말고 다른 거는 눈에 안 보이니까 별로 걱정스러울 것도 없고. 아니 막 그건 다 좋은데 네. 그러면 이제 법률가는 아무 대책이 없네요, 그죠? 법률가한테는 우리가 별 도움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결론이에요. 저건 괜히 모셨어. 역사학자한테 다시 의지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러면 누가 썼는지 밝혀지지 않은 교과서가 나와요. 그 교육 현장에 이게 배포가 돼요. 그러면 역사 교사들이나 역사학자들이 대항할 수 있는 수단이 뭐 있나요? 이거에 대해서 법적인 거 말고요. 유구무원이죠 뭐. 근데 예를 들어서 저 아직도 기억해요. 저도 이제 국정교과서가 74년부터 국정교과서가 중고등학교 국정교과서가 발행되고 75년도에 중학교 입학했기 때문에 제가 딱 국정교과서 초기를 다 배운 세대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제가 워낙 이제 그 국정교과서에 매료돼가지고 전공도 국사를 택했잖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국사는 전교 맨날 전교 1등만 했으니까. 아 예, 아 예. 꼼꼼한 자기 PR은 역시. 국정교과서를 외우다시피 했었어요. 근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당시 이제 동학혁명이나 동학농민운동이라는 말 안 쓰고 동학난이라고 썼어요. 예, 그렇죠. 동학난. 예. 동학난 쓰면서 동학난에 역사 그 역사적 의미에 대해서 뭐라고 썼냐면 이제 지방관의 이 뭐랄까 그 사막을, 탐학에 의해서 예, 일어났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외세의 침략을 끌어들이는 이제 계기가 되어서 나라를 망쳤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논리는 뭐냐면 아무리 지방관이 그 지배층이 심하게 수탈을 하더라도 저항했다가 나라가 망하니까 그냥 참아라 이런 식의 이제 논리를 담았던 거거든요. 훌륭한 역사 서술이네. 그렇죠. 예. 이제 그게 당시 국정 교과서의 역사 서술에 아주 좀 뭐랄까 좀 교묘하게 이제 그 당시의 역사관을 담았던 거죠. 아무리 힘해도 참는 게 국민의 도리다라고 하는 식의 이제 논리를 담았던 건데 그렇게 배우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이제 살아왔다가 저렇게 살면 저게 국가냐 국민이냐 이제 이런 생각으로 돌아서는데 참 많이 힘들었어요. 아 그게 힘드셨어요? 아 힘들었죠. 왜냐면 이제 힘들었고 참. 아 고등학교 때까지 배운 거를 갑자기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보니까 무슨 아, 예. 이상한 사람들이 있고 유시민 선배 같은 분이 나타나가지고 그거 다 잘못된 역사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편은 짜증스럽고 자기 부정당하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죠. 좀 어렵다는 게 그겁니다. 사실 이것이 지금 고등학생들에게 어떤 내용이 될지 내용이 나와본 다음에 얘기하라라고 하는데요. 그 내용의 수준은 뭐 이미 이 진행 과정에서 이미 저 정해져 있다고 보고요. 그건 이미 답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교학사 교과서 표지가리 하는 걸로. 보고요. 그런 네, 역사가 네, 그렇게. 사람이 사람으로 다시 서려고 할 때 굉장히 힘들게 만들기 때문에 이건 좀 자라난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심한 일이다. 아니 그건 알겠는데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요, 제 책 좀 사서 보세요 좀. 예, 이제 이 대답은 역사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교과서의 해독제를 그러니까 그 잘못 쓴 수준 낮은 국정 교과서의 독성을 중화시킬 수 있는 해독제를 많이 개발하겠다.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아무리 해독제를 개발해도 사실은 이제 한국 사회가 갈수록 지금 여기 뭐 출판 돌베개 출판사에서 이제 기획한 그 행사입니다만은 책들을 안 봐요. 그래서 그게 더 걱정스럽다는 거거든요. 해독제를 드셔야지 만든 뭐라. 예. 해독제가 있는 거. 해독제를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이게 독극물에 중독이 돼가지고 다른 해독제는 아예 거들떠보지 않는 문화들이 너무 좀 압도적이 그런 분들이 압도적이에요. 그러니까 해독제를 강제로 매기는 법을 하나 만들까요? 그거는 독약은 강제로 먹이잖아요. 그러니까 세 당이 다수파라 네. 법이 안 되잖아. 아 그냥 법이라도 끼워서 뭐라도 한마디 얘기해 보려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잠깐 좀 끊어서 죄송합니다만은 역사학자들이 열심히 이제 국정교과서와 다른 이야기들 저것이 갖는 문제점들 비판을 하고 해도 또 아까 말한 교육 현장에서 일선 교사들이 국정교과서와 다른 이제 그 실질적인 좀 그 체험을 통해서 아니면 좀 더 깊이 있는 학습을 통해서 잘못된 국정교과서의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반대 교육을 해도 한편에서는 독자들이 읽지 않으면 문제가 그 뭐 소용이 없고요. 한편에서는 아마 학부모들이 또 뭐라고 그럴 거예요. 그죠? 저렇게 가르쳤다가는 여기 시험에 그 시험 점수 불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국정교과서가 나오더라도 뭐 1년만 쓰고 더 이상 못 나오게 만드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그건 뭐 지금 방법이 이런 상태에서 국정교과서가 이제 들어간다면 이게 좀 해독제 없는 약이 독약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역사학자들이나 법학자들은 걱정만 하지 별 뾰족한 수가 없네. 그러니까 근데 정치권에서 답이 나온 거는 내년 총선에 이거 국정화를 반대하는 의원이 더 과반수가 되면 이거를 무효화시키는 법을 만들겠다 이런 공약을 냈잖아요. 그거밖에 네. 없다는 거죠. 저도. 예, 2번 당에서 2번 당 1번 당이 교과서를 국정화했고 2번 당이 이제 자기들이 다수 의석을 얻어서 이걸 못하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2번 당이 요새 쑥대밭이 돼 있어가지고 이게 그거 좋은 방법이기는 한데.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뜨면 뭐예요? 뭘 들고 와서 떠야 되는데 지금. 네, 고프가 없으면 못 마십니다. 예, 네, 지금 그 상황이잖아요. 예. 지금 3번 당 말씀하시려고. 아니. 3번 당은 택도 없고 지금. 3번 당은 택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혹시 뭐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예, 그러면 뭐. 일단 2번 당, 3번 당이 잘 협쳐가지고 어떻게 좀 해보라. 또 안 되면 그때 가서 또 대책 세우고 그래야지 뭐 어떡하겠습니까. 난감하네. 걱정은 걱정이더라고요. 근데 국정교과서 사태가 이렇게 심각한데 과거에 세월호 사건이 그렇게 심각할 때도 선거하면 판판이 여당이 이겼잖아요. 국정교과서 사태로 이렇게 지금 나라가 망가져가고 있는데도 선거하면
여당이 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 그게 더 문제예요. 예, 여당이 지금 말로는 뭐 개헌 예. 의석을 확보한다는 예. 소문도 있고. 그러니까 선거에 질 것 같으면 저렇게 하겠습니까? 저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힘이잖아요. 힘. 그 힘에서 밀려가지고 엎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저렇게 못 하거든요. 자신이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볼 때는 아니 뭐 이거는 근거는 전혀 없는 거예요. 예. 그냥 제가 그냥 생각해 본 건데. 예. 우리가 역사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 중에서 이제 지금도 있을 수 있는 일들이 있겠다 그런 그 좀 있잖아요. 그게 역사의 교훈 아니에요? 그런 건데 보면 이렇게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서 예. 옛날에 전두환 때 이중대에 있었잖아요. 예. 민정당이라는 집권당을 만들고 예. 중앙정보부에서 민한당 그다음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중대를 민한당이라는 예. 이중대를 만들고 예. 또 뭐라는 삼중대까지 만들었어요. 예. 민권당, 한국국민당 예. 이중대, 삼중대를 중앙정보부에서 돈까지 다 내주고 만들어가지고 예. 이제 대통령 선거인단 선거할 때 그 출마를 시켜서 그 박정희 대통령처럼 99.9999%로 당선이 되면 북한하고 똑같은 소리 들을까봐 예. 한 80% 좀 안 되는 소박한 득표율로 전두환 씨가 예. 대통령이 됐어요. 그 선거인단 선거에서. 그 이중대, 삼중대를 운영하는 노하우가 있거든. 저쪽이. 요즘 혹시 2번 당, 3번 당에는 그게 없다는 거 확실히 알아요. 내가. 근데 2번 당에 혹시 뭐 약점이 잡히거나 과거에 보면 그렇거든. 그런 사람 많이 있는 뭐 것 같아요. 이제 어떤 예. 분은 예. 어떤 뭐 연애를 했는데 예. 뭐 이렇게 시키니까 말 안 들으니까 간통죄로 구속을 시켜버리고 예. 뭐 이런 거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약점을 잡아서 조종하는 것도 있지 않나? 있을 것 같아요. 생각도 예. 제가 들더라고. 보면. 오늘 이제 주제와는 좀 어긋난 거긴 하지만 역사 문제니까 예. 그런 의심이 다 들 정도예요. 그러면 지금 선거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도 지금 전망이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한테 물으시면 안 돼요. 까파네. 그럼 무슨 가능성이 더 남아 있을까? 이제 그러면 이제 가능성 없고 예.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까? 교과서가 나오고 나면 예. 제가 생각한 데는 교과서가 나오는 걸 못 막아요. 왜냐하면 지하 조직을 만들어서 하는데 어떻게 막겠어요? 지상에만 있어도 우리가 어떻게 해보겠는데 지하에 있으니까 교과서가 나오고 학교 현장에 배포가 되면. 역사 선생님들이 교과서대로 안 가르칠 가능성이 좀 있죠. 그러니까 예. 그랬다가 이제 학부모들의 압력을 받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문제는 역사 교과서의 문제가 아니고요. 아까 별거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작년 재작년에 뭐 신문사에서 저한테 이제 전화가 왔어요. 뭐가 전화냐면 그때 역사 국사 과목 필수 얘기가 나왔었어요. 예. 예. 그 국사 과목 필수를 하는 것을 그때는 뭐 다들 이제 긍정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중고등학교에서 국사 과목 안 가르치는 게 문제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국사과목 필수 작업은 다음에는 이제 국사 교육 내용 변경과 변경으로 이어질 거다. 이 예상이 맞았거든요. 이건 하나의 순서였어요. 먼저 필수화하고 그러니까 역사를 그다음에, 공부하신 분은 각하의 위대한 영덕에 네. 대해서 이렇게 일찍 감을 잡으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국정화든 아니면 이제 뭐 교역사 형태로 이제 하나의 좀 그 전혀 예. 다른 역사 교과서를 집중적으로 밀어주던 방식으로든 간에 이걸 배우게 만들 것이고 세 번째로는 이제 가장 중요한 이것의 완성은 이제 출제 경향의 확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시험 문제를 반드시 낸다. 예를 들어서 당장 이제 2018년 입시부터 5.16 혁명이냐 쿠데타냐 예를 들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5.16의 뭐랄까 이제 당시 혁명 공약 이런 걸 시험 문제로 낸다면 아, 예. 그거 안 배우고 못 왜 안 해요? 그거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5.16의 필연성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돼서 그러니까 이게 3-4년 정도 지속이 되면 사실은 똑똑한 학생들은 그거 금방 이제 좀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 알아요. 대개 보면은 머리 나쁜 학생들이 그걸 외우고 나서는 얼핏 듣고 나서는 평생 그걸 끌고 가요. 그게 이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그런 사람들이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다른 과목도 국정화를 더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선생님 말씀드리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문제는 지금 이제 그 다 걱정하시듯이 이제 새누리당이 뭐 개헌선까지 확보하겠다. 지금 이제 그 역사 교과서 국정화가 얘도 불구하고 개헌선을 확보하게 되면 그다음에 뭘 하겠어요?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해서 지금 이제 그 최강욱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이 반헌법적이거든요. 헌법에서 지정하고 있는 이제 교육 자치의 원칙이라든가 교육 자율의 원칙이라든가 학문 사상 출판의 자유의 원칙이라든가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헌법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3.1 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 이렇게 시작했던 3.1 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성이라고 하는 것과 이제 교과서가 맞지 않는 문제들이 제기되면 교과서를 바꾸는 대신 헌법을 바꾸려고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문제예요. 이렇게 이어지는 문제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좀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이다. 아니, 뭐 헌법을 바꾸는 것도 문제인데 저는 더 걱정인 게 다른 과목도 다 국정화가 되면 다음 중 가장 바쁜 것은 1번 개미, 2번 벌꿀, 3번 꿀벌 이러면은 2번이 답이야. 응? 산소가스, 이산화가스 이렇게 다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건 너무 심한 얘기고.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아이, 걔가 그렇게까지. 그건 대통령이 최고 존엄의 사소한 말실수를 갖다가 그렇게. 아이스예요, 아이스예요, 그럼. 네. 영어 책도 이제 아이스라고 읽어야 되고 그러는 건 큰일 났어요, 진짜. 뭘 아이스를? 아이스냐고 IS냐고. 예, IS. 그러니까 S가 스예요. S가 아니고. 아 예. 아, 난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아니 S 라인이 아니고 S 라인이라고. 아, S 라인. 아니 그러니까 이제 최고 존엄의 그 말실수를 꼬리를 잡고 이렇게 공격하면 국민들이 싫어해요. 좋아하시는데요? 비국민이야 여기는, 전부? 여기는 이제 일부 멀지각한 국민들이 온 거고. 예, 멀지각한 국민들이 온 거고. 자 이제 지금 이 역사 교과서 문제가 단순한. 그 역사 과목 그 교육 내용에 대한 국가 통제, 말이 국가 통제지 대통령의 통제 이게 들어오는 거에 그친다면 예. 좀 웃어가면서 그냥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게 그게 아니고 지금 이미 우리가 돈으로 계급사회가 만들어져 있고 그다음에 정규직 비정규직 신분제로 이미 계급사회가 돼 있고 우리 헌법에 계급제도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예, 그럼요. 계급을 예. 창설하면 안 된다고 돼 있잖아요. 아니한다. 예. 그렇게 돼 있는데도 지금 사실상 사회적 계급이 만들어져서 고착돼 가고 있는데 이제 정치적 계급까지 예. 진실한 친박이 선골이고, 예? 그다음에 그냥 친박이 진골이고 뭐 예. 맞나? 선골이 제일 위인가? 예. 그리고 나머지는 다 육두품 되는 예. 이런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니 무슨 육두품까지 올라가시는? 아 그래요? 우리 육두품 밑에예요. 아 이두품 정도 되실 것 같은데. 이건 저 천민이죠. 아 예. 아, 예. 그래도 1번 쪽에 있는 사람 육두품이라도 하고 2번 이하는 전부 이제 천민 되는 거예요. 망이 망소이 막 이런 거. 약간 고려시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화국, 그러니까 민주공화국으로서의 어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헌법의 기본 정신 또는 우리의 기본 질서 이런 것들이 이제 위협받는 이런 국면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이제 더 계속하다가는 신세 한탄, 푸념, 세상에 대한 원망 이런 거로 갈 것 같아요. 그 옛날에 왜 우리가 공안 검사들한테 이렇게 기소당할 때 예. 공소장 맨 앞에 보면. 예. 뭐 상기 피고인은 엄청 쓰죠 거기다가 조실 부모하고 예, 뭐 해서 그 불우한 환경부터 막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다가 나쁜 혈통 막 쫙 자신의 불행을 사회의 책임이냐 오신망상한 나머지 이렇게 공소장이 시작이 되곤 했잖아요. 예, 예. 우리가 잘못하면 다 또 그런 시대로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어디선가에 이 탈출구를 뚫어야 되겠다. 이 암울한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오늘 우리가 모여서 그걸 찾을 수는 없을 테고요. 예. 예. 저는 믿을 거는 여러분들이고 우리들 뿐이죠. 제가 이거를 핸드폰을 꺼내놓은 게 무슨 아동 보려고 꺼내놓은 게 아니라 사실은 아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었어요. 대한민국 임시 헌법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헌장 다음에 진짜 헌법 모양으로 처음 만들어진 거. 그 헌법 1조가 뭐냐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3조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대한민국은 광복운동 중에서 광복운동자가 전인민을 대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제대로 된 역사가 담기는 헌법은 이런 거를 헌법에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런 헌법이 싫은 거고 이런 역사가 아픈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 전문이 5.16이 들어갔다 빠졌다 4.19가 들어갔다 빠졌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걸 왜 자꾸 넣다 뺐다 하려고 하는지 그 다음에 다음에 헌법이 바뀐다면 과연 그건 어떻게 될 것인지 너무나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에 헌법이 바뀐다면 예. 지금 헌법 100몇 종가요? 그 경제에 대한 네, 조정 119조 예. 네, 119조 그러니까 이 공익 목적을 위해서 예. 사유권 경제민주화 조항 있고, 예. 소위 경제민주화 조항이라고 일컬어지는 국민경제에 대한 정보의 조정권 예. 이걸 삭제하라는 요구를 뭐 자유경제원인지 독재경제원인지 모르겠지만 정경련이랑 진작부터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예, 외치고 그거는. 있어서 예. 지금 만약 우리 정치 정세가 그렇게 돌아간다면 뭐 전과목 국정화도 물론이고 헌법 개정의 전문뿐만 아니라 119조 경제민주화 조항까지 그럼요. 다 손댈 예, 가능성이 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예.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계기로 해서
우리가 우리 사회가 현재 어디에 와 있고 어느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 생각해보는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예, 그런 마음입니다.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저 한 말씀씩 이 역사교과서 문제를 중심으로 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선 이제 마지막 발언은 이제 나이 순으로 할까요? 예. 예. 나이가 한 살이라도 많은 제가 먼저 아, 예. 그 헌법을 그렇게 쉽게 바꾸겠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헌법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렇게 바꾸겠냐. 지금 우리가 잘 모르는 우리나라 헌법 중에 세계적으로 가장 이상한 조항이 하나 있는데 군인이나 경찰관이 공무 수행 중에 당한 손해 부상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국가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라는 조항이 대한민국 헌법에 박혀 있습니다. 그 조항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만 있습니다. 왜 그 조항이 들어갔느냐.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 때는 그게 법률에 있었습니다. 국가배상법에 그런 조항이 있어가지고 대법관들이 그 당시에는 대법원에 위헌 심사권이 있었는데 그 조항에 대해서 위헌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법관들을 다음에 유신을 선포하면서 전부 다 잘라버리고 그때 그걸 위헌이라고 선언하는 사람들을 그 다음에 그것도 마음에 덜 차서 대법관이라는 이름이 너무 높아 보인다. 이름을 전부 대법원 판사라고 바꿔라. 그리고 대법원 판사라고 이름까지 바꿔버리고 그 다음에 이것들이 다시는 대통령의 저항에서 판결을 못하도록 이걸 헌법에다 집어넣어라. 그래가지고 유신헌법에 그게 들어가 있는데 지금 유월항쟁으로 만들었다는 현행헌법에도 그 조항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잘못된 역사는 이렇게 깊은 뿌리를 남기고 흔적을 남긴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고통받게 된다. 이 점을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일제 말기 이제 역사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한국 신민화 정책이라는 것이 추진이 되죠. 그 첫 번째 시작이 조선사 교육 폐지였습니다. 일본 국정 역사만 배우도록 한 거였고요. 뒤이어서 이제 그 조선어 교육 폐지, 한국 신민의 서사 제정, 그리고 이제 그 강제적인 사상 동원이라고 해서 전선 국민청력 전선 사상 복국 연맹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일본 그 천황 통치에 대해서 반대했다고 찍힌 사람들을 전부 모아서 하나의 이제 조직으로 만들어 놓고 수시로 대화숙이라는 곳에 나와서 반성문 쓰고 이제 그 앞으로는 그 일본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이런 맹세를 하게 만드는 거죠. 이 조직의 뒤를 이어서 만든 것이 해방위의 국민보도연맹이라는 겁니다. 같은 틀로 만들어 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민보도연맹원들은 전부 앞으로는 이제 좌익생활 청산하고 대한민국 정부에 충성하면서 살겠다라고 맹세의 각서를 썼어요. 그런데 전쟁 나니까 바로 끌려나가서 전부 학살당했습니다. 국정 역사 교과서 국정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체제의 출발점이었어요. 언제나 유신 헌법이 공포된 것이 1972년이고요. 73년도에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이 정해지고 74년부터 국정 교과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유신 체제를 어떤 형태로 유신 체제를 비판하면 사형까지 처할 수 있는 그런 긴급 조치가 들어가 버렸던 것이죠. 국정 교과서는 바로 또 이런 겁니다. 파시즘화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이 파시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태의 비판과 반대 의견도 용납하지 않고 그런 비판과 반대 의견이 있으면 즉각 처형해도 좋은 사람으로 몰아가는 그런 과정이. 그건 역사적으로 여기 1940년대나 1970년대나 우리가 이미 겪었던 겁니다. 세 번째 겪고 있어요. 그런데도 아무 위기의식을 안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위기의식은커녕 그걸 찬성하는 사람이 40%나 된다고 한다면 저건 이제 정말 우리가 얼마나 지금 무섭고 엄혹한 현실에 와 있는지를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느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이제 국정교과서 찬성 40%라면 다음번에 예컨대 이제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제1당이 그러니까 개헌선을 차지해서 다시 유신헌법을 제정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 40% 대다수는 역시 찬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경계하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 더 경각심을 갖고 있어야 된다. 안 그러면 히틀러 하치아의 나치나 일제 말기에 이제 광란에 빠졌던 사람들이나 이 사회를 다시금 광기가 지배하게 될 거다. 이런 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제 역시 법률가와 역사학자 분들은 걱정이 많으시죠, 그죠? 이제 문제가 역시 정치에서 시작이 되었고 결국 수렴되는 것도 정치로 수렴되어서 문제를 해소하는 것도 거기서 해소가 돼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려면 예전에는 우리는 이제 뭐가 잘못되어 가면 그 대통령을 욕했죠. 뭐 하여튼 뭐 한다 하는 정치인 욕하고요. 그래서 뭐가 잘못되면 대통령 씹고 정치인 씹고 국회의원 씹고 되게 그렇게 하면서 분풀이를 했습니다. 지금 이 사태, 지금 조성되고 있는 한국의 정치 정세, 이거는 단순히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청와대의 참모들, 그 황교안 총리와 내각의 구성원들뿐만 아니라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이런 새누리당과 한 몸이 되어 있는 이제 경제 권력 집단들, 그다음에 이 보수적인 일단 특권을 누리고 있는 관료 집단, 무엇보다도 언론, 일부 언론이 아니라 거의 전부 정부가 이미 장악한 공중파 방송을 포함해서 민간 기업 형태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정치적으로 한 덩어리가 되어 있는 종편까지 다 포함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기득권 집단들이 총단결해서 박근혜 정부를 떠받치고 있는 거라고 봐요. 그리고 그들이 총단결해서 이 노선으로 소위 말하는 북한식으로 표현하면 수령의 총폭탄이 되어가지고 밀고 나온 결과 지금 국정수행 지지율이 45% 내외, 그리고 새누리당의 정당 지지율이 40% 수준, 이 수준이 유지되고 있는 거는 그 결과라고 봐요. 무슨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적인 어떤 역량이나 이런 것도 없지는 않겠으나 근본적으로 보면 국정운영에 무지한 대통령을 위해 세워놓고 모든 개별적 기득권 집단들이 그 밑에서 그 카르텔을 형성을 해서 자기들이 각자 오랜 세월 동안 요구해왔던 수건 사업들을 관철해가는 과정이라 봐요. 쉬운 해고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요. 그래서 어떤 대통령 한 사람의 힘으로 사회가 어떤 전체주의로 갈 수는 없어요. 이렇게 거대한 세력이, 히틀러도 그렇게 해서 그 정권을 잡은 거고 그 독재체제를 구축을 했던 거거든요. 지금 저는 그래서 한국 상황이 단순히 박근혜 대통령 개인의 어떤 잘못 때문만이라기보다는 사회의 역학적인 구조 전체가 일종의 전체주의 파시즘의 전조가 막 드리워지고 있는 그런 비상 상황이라고 저는 인식을 합니다. 근데 이 인식을 얼마큼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을까? 저는 사실 노무현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에 대통령한테 제가 이제 가끔씩 사신을 보내서 소통도 하고 이랬는데 그때 이 위험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역정권교체가 일어나서 독일에서 나치가 들어서던 시기와 비슷한 정치정세가 조성될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하여튼 그런 토론들을 좀 했던 기억이 나요, 지금. 그래서 지금 그 지식인 사회뿐만 아니라 야권의 정치 세력들도 비상한 각오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은 이제 각자 생각의 차이들이 좀 있죠. 노선의 차이도 있고. 그렇지만 예전에 노회찬 대표가 저 100분 토론에서 한 말이 있는데요. 외계인이, 일본하고 한국이 원수인데 외계인이 쳐들어오면 같이 싸워야 된다고.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예. 그 일본하고 우리가 왼수같이 다투다가도 외계인이 지구를 침공하면 같이 싸워야 되는, 이게 이제 이른바 비상시국이에요. 지금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의 특권 집단, 기득권 집단의 힘이 너무나 압도적으로 지금 사회를 조여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외계 에일리언 침공에 유사한 걸로 봐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는 이럴 때는 좀 우리들이 각자 용기를 가져야 된다고 봐요. 용기요. 이게 어떤 의미의 용기냐면 나를 내려놓는 용기요.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요. 평소에 나의 자부심, 나의 긍지, 나만의 철학 이런 거를 필요하면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계인이 쳐들어온 비상상황이기 때문에 평소에 반일 감정을 접어놓는 것처럼요. 이제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면 지금
그 특히 거대한 기득권 집단, 특권 집단과 이 집권 세력의 카르텔, 이것이 아무리 거대해 보인다 하더라도 좀 그래도 대결해 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 들어서요. 비상시국이니까 우선 제일 큰 2번 당, 제1야당 계신 분들 정신 좀 차리셨으면 좋겠고요. 예? 아, 영남연대면 어떻고 호남연대면 어때요? 새누리당만 아니면 되지? 그렇죠? 문안박연대면 어떻고 박문안연대면 어떻고 안박문연대면 어때요? 그리고 뭐 한 사람이 당대표를 하면 어떻고 여러 사람이 합쳐서 나눠가면 어때요? 저는 사실 그런 생각 많이 들어요. 그래서 좀 정신 좀 차리고 좀 대오를 갖췄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3번 당 평당원인데요. 3번 당 똑똑하고 잘난 거 저 알아요. 그래서 그 다음 당원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지만 네, 비상시국에는 또 비상한 어떤 결단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뭔가 지금 이 암울한 파시즘으로 가는 것 같은 이 전체주의로 가는 것 같은 이 암울한 분위기를 어디선가에서부터 돌파구를 내서 반전을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지금 정치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저는 이제 그냥 좀 응원단장 비슷하게 지금 나이트클럽 삐끼처럼 이렇게 길에 다니면서 명함 나눠주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라 참 열심히 제 일을 할 따름이에요. 그러나 이제 퇴근 시간에 룸 청소하러 들어가가지고 사장님한테 얘기 좀 해보려고요. 예. 사장님 이대로 영업하면 문 닫습니다. 예? 그 하여튼 막 하여튼 농담 비슷하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이런 지금 국사회의 운명이 진로가 완전히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는 비상상황이라는 인식부터 좀 정립하고요. 그렇게 해서 분위기 쇄신 좀 해야 뭔가 좀 빛이 보이지 않을까. 예,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막거나 무효화시키는 것은 이 싸움 하나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논의해본 결론이에요. 이 한 가지 싸움만으로는 이 싸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전체를 다 엎어야 이 문제도 해결될 거다. 그런 게 정치 철학적으로 살펴본 국정교과서 사태의 교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중에는 뭐 다양한 생각들을 갖고 계실 거예요. 그죠? 그리고 평소에는 뭐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다투기도 하셨고요. 그 난 누가 좋던데 넌 왜 걔를 좋아한대니 뭐 그런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뭐 우리 저희 노유진의 정치 카페 진행해 보면 팬들이 그 댓글 남기는데 뭐 진중권 까는 왜 유아무개한테 댐비냐 그런 글도 있고요. 유아무개는 진아무개 얘기할 때 좀 끼어들지 말라 이런 글도 있고 다 다르잖아요. 예. 예 그렇지만 뭐 예 그렇지만 뭐 같이 할 수 있죠. 같이 정치자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이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그런 민주공화국의 기본 가치를 지키기 위한 연대와 결속 이거를 좀 해야 되는 시점이고 이것은 역사 이론적으로 정치 철학적으로 그다음에 저 운동 이론적으로 다 뒷받침할 수 있는 견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여러분도 각자의 생활 공간 안에서 뭘 할 수 있을지 그렇게 고민해 보시고요. 혹시 주변에 역사교과서를 찬성하는 분이 있거나 또는 앞에만 안 되고요. 또는 찬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분을 발견하시게 되면 즉각 반대하시는 분들끼리 연대해서 입체적인 작전을 펼쳐서 한 사람이라도 더 바르게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정보다 한 30분 더 길어진 행사가 됐습니다만 구전 날씨에 와주신 여러분들 반갑고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지금 다 찍고 있는데 노유진 정치카페 호외로 예, 이제 동영상으로 할지 뭐 음성으로 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또 듣고 싶으신 분은 예, 저 찾아다니시지 말고요. 예, 방송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오늘 좋은 말씀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벙커원 강강.